삼기리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6일이고요. 오늘은 2024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부귀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덟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에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 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뭐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다음에 현무, 뭐 그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다섯 가지 신 중에서 그도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튀기, 사람을 치면 약간 튀기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땐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이순신, 성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옛날 주문에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이제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든 경금 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경금,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군정,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해야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맛, 회사의 어떤 신맛,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심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심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 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 민식은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것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은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예도 좀 하고 또어아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럭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한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추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추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진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6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6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계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6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추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다섯 가지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묘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야.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 월과 상반월과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놓,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번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줍니다. 조후가 필요하다 해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딱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비유를 하면 보석이라든가 뭐 주옥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아주 값진 귀금속을 신금이라고 하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련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원철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가공을 해서 순수한 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석이라든가 이런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활을 쥐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 쓰임이 생기지만, 이 신금은 이미 도자기, 보석, 주옥과 같은 어떤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항상 사시사철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쇠주옥해서 신금의 광채가 드러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 보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하지만, 반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생금에서 신금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신금을 오금 더럽힌다든가 또는 심하면 매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미월이 되겠죠. 뜨거운 여름,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이고 매우 조열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신금은 화왕 금용이라고 해서 금이 녹아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월령 자체가 일단은 뭐 건토가 됐던 뭐가 됐던 인성이죠. 토생금에서 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토가 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나를 더럽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역시나 미월의 신금도 임수를 떠나서는 용신을 충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임수를 를 얻음으로 인해서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 신금이 맑고 깨끗하게 세진되는 것도 되지만은, 미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얻으면 미토가 윤택해져서 금을 생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나 미월의 문제는 뭐다?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경겁재 등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온당하게 임수가 생을 얻어서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낮춰주면서 미토를 윤택하게 해서 신금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격국과 용신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월지에 있는 미토가 일간 신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인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육친으로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생아자와 좀 구분해 볼 개념에 이제 아생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내가 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하는 건 식상이라고 하고, 여자 같으면 이제 자식이죠. 나를 생하는 건 어머니, 내가 생하는 건 자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는데,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볼수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오늘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니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토 안에 지장간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화가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토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월지 있는 지장간 중에서 만약에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되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정화 투출하면 정관격,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미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말씀드렸던 편인격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재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했던 편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자,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일단은 4,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왕화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화왕 금용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지만, 미월은 사오미 남방 여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인성입니다. 물론 저것이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없다라는 뭐 개념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4, 5월의 신금하고 미월의 신금은 다르죠.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약하지도 않고 왕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미토 자체가 건토이니까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미토가 물을 빨아들여서 습토화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예를 들면 다시 물을 먹게 되면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할 때는 신금이 탁해진다, 오금이 된다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매금도 될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더럽혀지거나 매금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먼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시용하게 되면은 임수는 뭐예요?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도세주, 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수는 미월에 건토를 갖다가 습토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미토가 건토가 아니라 습토화되면 신금을 능히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4월, 5월, 미월에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역시나 임수와 경금을 위주로 용신을 시용하게 되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사화를 얻었습니다. 신사일주죠. 미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화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볼수 있죠. 역시나 이런 경우에도 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신금을 도세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간목청간에 있는데 사오미월에 이렇게 화국이 형성될 때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은 어떻게 된다? 화, 왕, 목, 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에 타서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연 월간의 신금인 비견은 수가 있으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데, 사주가 수가 없으면 뭐 어차피 신금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은 녹아버리게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죠. 진토라고 하는 습토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습토의 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흡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사중 경금이 있어서 일간 신금의 뿌리를 둘 수도 있지만은,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 신금 자체도 그렇게 일간이 세력을 크게 얻었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미월에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조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 무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왕절은 미월의 진토 사화에 뿌리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10중 8구보가 됩니까? 토다 매 금이 될수 있다. 선생님, 연간의 간목이기 때문에 무토를 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봤을 때 토가 너무 왕하면 토다 목절이 될수 있겠다. 이 간목까지 토를 제하기가 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 또한, 이거는 무자시보다도 무술시는 뭐 어떻게 돼? 수가 진중 계수 하나밖에 없다.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이것도 분명 간목 토다 목절 될 것이고요. 왕토가 신금을 다 매금 시켜버리게 됩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해시는 사해충 되니까 뭐 거들떠 볼 필요도 없겠고,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와는 달리 이 습토이기 때문에 뭐다 신금을 생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토왕절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 신금을 오금 매우 더럽혀진다. 이게 쉽게 비유하면 신랑 신부 신부 있죠. 신부 결혼하는 신부를, 이런 신부가 아니죠. 신부 새색시라고 하죠. 그냥 새색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기는데 검정 연탄재 묻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금은 그만큼 오금 되거나 매금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미시 마찬가지, 신묘시도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인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 두 개가 있습니다. 습토가 금을 생활, 물론 신금 자체가 사해 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습니다. 임수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주고 하는 것 좋고, 했고요. 천간에 무토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로 토가 있는 것은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억제시켜 줄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계사시라든가 또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지만 신금이 사사에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계수도 있겠고, 단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부족한 거죠. 미월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 가는 것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계사시, 갑오시, 을미시 공통적인 것이 되겠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신 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중에 있는 병화 천간에 투출됩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남자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무난한 사주 구성이 되고요. 여명으로 태어나도 어느 정도 무난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정유신은 사유회금 하지만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정유신은 좋지 못합니다.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